오늘 A 2024년도 5월 14일자 기사네요. 우상호 서열 2위를 대표가 결정? 뭔가 잘못이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 경선에도 보이지 않는 손 명심 논란이 불거졌죠.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요. 그러자 당내 친명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사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친명계 지도부에 국회의장 경선 개입설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같은 날 중도 하차한 것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 합판 승부에서 저는 사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이런 분들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들고 일어서는군요. 밖에서 보기도 그랬어요. 앞서 원내대표 경선도 사실상 추대로 진행됐던 만큼 당내 경쟁이 실종되는 데 대해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침묵을 강요하느더란 당내 분위기에 질식을 당하는 느낌이라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친명계 지도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최고 의원은 우상호 선배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선출 관련 아쉬움과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은 토론도 없이 뽑는다. 어른을 뽑는 것이라고 한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게시판에는 추 당선인의 상대 후보인 우원식 의원을 향해 무슨 배짱이냐며 사퇴를 압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더민주당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초기 주요 인사 중 한 사람인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뿌리 때부터 시작된 의원들이 침묵을 깨고 바른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의 초창기 멤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죠. 또 민주당 자체가 호남 색깔로 그 당을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대구 출신인 그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을 자각하고 전부 호남 사람 밀어내버리고 뭐 인천 출신 뭐 박찬대 의원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다고 그때 네다섯 명이 뭐 사선 의원, 오선 의원, 뭐 삼선 의원들이 한 네다섯 명이 나왔는데 전부 다 중도 하차시키고 이재명이 입김대로 이재명 사람 박찬대를 해놓으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까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입노릇을 할 그런 사람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 이재명이 당입니까? 난데없이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내가 평생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 지지 세력인데 이재명이 나오면서 나는 민주당을 나왔어요. 민주당 안 찍어요 이제. 지금 민주당을 평생 지지했던 세력들이 왜 민주당을 버리고 나옵니까? 국민의 힘을 갖다가 밀게 되죠, 지금. 왜 이렇게 그 당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반대 땅을 밀게 될까요? 지금 이게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이. 민주당을 평생 지지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정치판에 명함도 낸 적이 없는 성남 출신이 호남 기반인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권 후보로 들어와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하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앞세워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패거리로 본래 민주당의 뼈를 묻은 주요 인물들이 찬밥 신세가 되고 이재명의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벌써 이 당내에서 이런 저기 파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밖에서도 우리는 알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돌아가고 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민주가 민주를 안 하니 이? 저기 그 민주당 그 저 간판부터 가려야 되겠어요. 호남 출신은 모두 몰아내고 자기 패거리 친명계로 주요 자리를 이재명이 맘대로 바꾸고 있는 더 민주당의 작태를 북한 김정은을 방불케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건 이재명의 안하무인격인 민주당을 무시하고 이재명 측근으로 장악하고 있는 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이재명은 더민주 장악의 폭도적 대권 장악 태도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차기 선거에는 많은 호남표가 더민주당을 이탈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나는 보는 것이죠. 지금 자체 내에서 선거부터가 이렇게 불법적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합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 우상호란 그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똑똑하고 대단한 바른말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오죽하면은 이런 김대중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인물들이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는 행태가 이게 민주당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생을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호남인으로서 이 세력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저기 대구 인물이 지금 민주당 호남의 출신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장악을 하고 전부 호남인들을 배제하고 뭐 박찬대 인천 출신이더라고요. 인천 출신을 갖다가 밀어대고 호남을 지금 박대를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지가 하는데 이재명에는 차기 대통령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동영이나 차라리 그 안에서 뽑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해요. 호남 사람이 저기 다음에 선거할 때 이재명이한테 표 안 줍니다. 차라리 조국을 주지. 조국하고 이재명이 나면 조국을 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 안에서도 이 지격인데 안 봐도 비디오죠. 아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늘 채널 A 2024년도 5월 14일자 기사 우상호 서열 2위를 대표가 결정? 뭔가 잘못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